주인에게 버림받거나 길 잃은 유기동물이 도내에서만 1년에 3,500마리가 넘습니다. 처리 비용도 연간 5억 원이 넘지만 등록률은 절반도 안 됩니다.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길 잃은 개들이 우리에 갇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처럼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한해 평균 3,50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개가 8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사육하다가 늙고 그 병들고 해서 내다 버리는 개들이 대부분이고, 외지에서도 와가지고서 일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4% 정도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 23%는 자연사하고 20%는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길고양이가 크게 늘어나면서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뒤 방사하는 사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.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에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낮습니다. 도내 등록 대상 반려동물은 6만 3,300여 마리. 이 가운데 3만 800여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은 49%에 그치고 있습니다. 반려견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보호소에 와서 그 확인해 보면은 그 견주를 찾아가지고 당초 그 주인한테 그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유기동물 처리 비용도 지난해의 경우 6억 5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. 한 마리당 17만 원이 든 셈입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짝이 되는 동물 한 반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홍기입니다.